잘못하면 가시 걸리겠다. 아, 뼈, 뼈 씹혀요. 아, 뼈? 가시가. 아, 장어를 뼈라 그러니까 가시. 아, 네네. 저렇게 아, 뼈가 좀 씹혀져요. 네. 아, 가시가 센가 봐요. 발라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 그냥 뱉어버리시는데? 아니 고기를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또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? 고기가 아깝다. 뭐요? 과장님 혹시 오늘 미역국에 고기를 좀 더 많이 넣으셨어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, 전혀. 저희 작가가 고기를 때 고기가 있는 줄 안 쓰려고. 나도 아까 못 먹었는데. 아니 그 저녁 되면 조금 더 많이 올라오긴 해요. 최대한 이렇게 퍼긴 하는데. 아 이거 뭐 사람 봐가면서 고기 퍼주는 겁니까? 이건 아니지. 방송한다고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고. 응? 이거는 이러니까 고기 맛이 별로 안 나지. 에이? 설마 또 구워놨던 거를 전자레인지 돌려서 나가는 거야? 맞을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 두 개나 있네. 두 개나 있네. 네. 맞아요? 네. 네, 맞습니다. 뭐 특별한 게 없지 뭐 여기는 장어. 아이고. 세상에. 비가 좋아도 이게 뭐야 이게? 어, 저거 저기에 뭐 있어요? 고등어요. 고등어 네. 있어요? 네, 넥 팔 것 같아요. 뭐 이게? 가뜩이나 냉동했던 고등어가 그걸 더 수분 빠지게 한번 구웠던 걸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걸 다시 전자레인지 데워준다고요? 그럼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? 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. 냉동했던 고등어가 아 정말 참 이거 어떡할 거 이거? 응? 이 본인들은 지금 이게 이걸 요령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. 아니 이거는 죄 짓는 거예요. 이건 뭐야 이건 또? 에? 초벌구이 해놓은 거예요 이거? 이거 언제 거예요? 아니 이거를 이렇게 보관하면 어떻게 해? 뭐지? 아니 이거를 실온에다 보관하면 어떻게 이거 사람 이 양반들이 이거 소라는 큰일 날 사람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야지. 이게 차가운 물이냐고 이게 실온의 물이지. 에? 이게 무슨 해동이야 이게 지금 물이 미적지근한 물인데 이거 큰일 나 이거 다 버려요. 내가 손 만졌으니까 이거 사장님 끓여 먹든지 자신 있으면 이게 무슨 해동이야 지금 이게 온도가 지금 몇 아이 참 아유 참 심란하다. 아유 사장님 저녁 장사 다 먹어 다들 이거 이래선 안 돼. 사장님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. 아니 무슨 장사를 애들 장난하듯이 하려고 그래.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저거. 인생 망쳐.